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40일 특별 설교 예배 23번째 날 아침 우리 성전을 향해 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 동백에서 신동탄에서 계속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노진환 선교사님이십니다. 2019년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고 현재는 가나 테마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분당교회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12년을 분당교회에 계셨대요. 저는 11개월 있었는데 제가 교육팀장으로 있을 때 중등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첫 발령을 받으셔서 오신 것을 보고 제가 갔는데 선교사를 갔다 왔더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5교구, 8교구, 그죠? 무려 5개 기관과 부서에서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주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이 선교사님 복장에 따라서 담임 목사 복장도 변하는 건데 그동안 못 변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후배, 또 아끼고 사랑하는 또 후배 목사님께서 가나 복장을 하고 오셔서 저는 갔던 곳이 뭐 미국이고 하와이밖에 없어서 이거 정장입니다. 네, 하와이 정장. 내일은 이제 또 하와이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예고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진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힘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 같고 또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불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회 또 모든 재직 저를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 제목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가나에서 삶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낙담하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환경에 좀 이렇게 좌절하고 그래서 좀 지금 이제 가나에 간 지 한 3년 됐습니다. 케냐에 2년 있다가 가나에 간 지 3년이 됐는데 케냐보다 케냐가 굉장히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그 굉장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또 그 고지대에 있는 나이로비 또 저지대에 있는 몬바사 뭐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가나는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요. 케냐는 좀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좀 기후가 좀 이렇게 그 험하긴 하지만 험한 지역이 있고 또 좋은 지역이 있고 한데 제가 사는 그 가나의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그 건기가 시작되면 정말 이 더위와 이 그 황사바람이 불거든요. 그 사하라 사막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사바람이 언제쯤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막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그 운행을 갔다 오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면 머리가 막 뱅뱅 돌고 막 그 열사병 초기 증상이 막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0도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열기로만 계속 그렇게 40도를 하니까 차 안에서 느끼는 온도는 그 훨씬 높죠. 70도에서 40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있나 한 30분 지나가야 조금 뭐가 나오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그 환경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케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 말라리아 겪어본 말라리아가 대표적인 그 아프리카 질병이죠. 말라리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에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뭐 시시철철 뭐 이렇게 뭐 꼭 안 겪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 꼭 지나갈 때마다 환절기 바뀔 때마다 말라리아를 걸리고 면역이 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가 그 약을 먹으면 세 번 먹으면 딱 끊어지거든요. 3일만 약을 먹으면은 그 말라리아가 딱 끊어집니다. 근데 그 3일 먹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보통 말라리아가 균이 없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여러 번 그 세 번 네 번 먹어야 되고 약이 독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먹으니까 이제 입에서 이렇게 쓴 맛이 올라오고 이제 면역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장티푸스 오고 코로나를 두 번 알았습니다. 접종을 세 번 하고 코로나를 두 번 앓고 슈퍼 면역자입니다. 두 번 알았는데 첫 번째 알을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장티푸스가 같이 와가지고 제 생일날인데 저 혼자 격리되고 가족들은 저 멀리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애들이 케이크하고 저는 이쪽에 격리 창문 사이로 저쪽에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해주고 나서 애들은 집에 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복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복도가 제 볼 옆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모른 거예요. 의식을 차려보니까 벽이 이게 복도 바닥이 제 볼 옆에 와 있어요.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기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뱅뱅 돌고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러다 죽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박규라는 인사를 받습니다. 박규 아시죠?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이렇게 하는 그 인사. 예. 박규를 연신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게 그런 인사를 이제 막 하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끼어든 거나 무슨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거칠고 하루는 이제 우리 성도 좀 한 분이 코로나를 앓고 있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그 병원을 갔더랬습니다. 영어를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제 차로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친아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친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친아라, 친아 뭐냐면 중국 사람이란 차이나를 친아라고 발음해요. 친아 이러더라고. 나 친아 아니다, 나 코리아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러냐, 바이바이 친아. 설명했는데도 친아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코로나 나 코로나 시작될 때 저 가나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나에서 나와본 적이 없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나에 있었고 가나 사람들도 나갈 때도 나는 가나에 있었는데 나를 코로나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중국에서 발병된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 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모로는 봤을 때 중국 사람이니까 너는 코로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성도님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제가 딱 병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병실 안에 가운데 이제 접수대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막 하고 병실에 환자들이 다 누워 있고 그 환자 옆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보호자들이 다 있어요. 나도 이제 보호자로 왔으니까 이분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이 표정이 딱 이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흑인들 표정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캐치를 못 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 표정을 흑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흑인 표정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분명히 알겠어요. 나를 보고 놀란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겠어요. 눈이 딱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손을 발발발발발발 떨더니만 옆에 있는 의사한테 뭐라고 쏙쏙쏙쏙. 옆에 있는 의사가 뭐라고 그렇게 듣더니 그 사람도 표정이 엄청 진지해지더니만 나를 쳐다보고 그 간호사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만 옆에 있는 그 간호사한테 쏙쏙쏙 내가 앞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3미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이렇게 뻔히 돌아가는 과정이 뭔지를 알겠는데 두 남성이 이제 흑형이라 그러죠. 우리보다 힘이 세면 다 형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우리 황선우 목사님을 보면 형같이 느껴져요. 형님처럼 저보다 항상 크시잖아요. 윗공기를 마시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왠지 모르게 그냥 형님이라고 이렇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흑형이라 해야 돼. 체격이 이렇게 큽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병원 나가서 쫙 멀리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있으라고. 아니 나 이 할아버지가 말을 못해서 내가 통역을 해드려야 돼. 소용없어. 나가라고. 아 나는 여기 교회 목사고 내가 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려 온 거다. 아니 소용없다. 나가라.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 체격이 좋은 그 흑인 남성이 오더니만 가슴을 빵 밀어가지고 그 문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 영어로 그 욕하는 거 있습니다. Get the hell out of here!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내쫓아. 힘도 없지. 키도 작지. 형님 같은 이 흑형들이 가슴을 밀어가지고 이제 나 내쫓겼는데 내쫓겨가지고 그 병원 건물에 그 입구에서 내쫓기면서 입구고 제가 여기 있고 입구 오른쪽에 뭐가 보여서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태극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국 사람과 가나 사람의 우정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기증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 사람이 지어준 건물에서 사는 가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내쫓은 거죠. 그것도 가나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를 내쫓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깊은 회의가 찾아오고 내가 왜 여기를 와 있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 내가 뭘 잘못 온 건가? 이 가나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염증이 제 안에 자리 잡고 그 현지인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가나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코로나 시즌이 돼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마음에 깊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마음이 막 편안하고 뭔가 모르게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원래 그 왓치맨, 그러니까 그 경비, 그 다음에 가드너, 그러니까 정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깎는 사람, 그 다음에 클리너, 청소부 막 이런 정도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즌이고 교회가 재정도 바닥이 나고 또 이 사람들도 이 도시에서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다 이제 고향으로 보내서 돈 줘서 보내고 이제 다 교회에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만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닝은 제가 하고 그 운전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현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롭지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요, 큰일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10명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원주민 목회를 하고 또 그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파송을 해서 갔는데 원주민을 보는데 보기가 싫고 원주민을 안 볼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막 넘친다면 정상 아니죠. 그런 상태였어요.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레미야서에서 제가 발견합니다. 에레미야서에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에후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 에후라는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믿던 모든 우상, 신상 다 철폐하고 거기 그 자녀들도 다 싸그리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종교개혁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멸망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완전히 그 뿌리도 없이 다 멸망당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해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좋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을 해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선조 레갑과 요나답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말고 목양 목축하고 그 다음에 텐트에서만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우리는 그거 영원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린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날의 최고 가는 목회자가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냐면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축복 받으셨죠? 여러분 자녀는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는 더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는 더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는 이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 레갑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찾아봤더니 저기 체코에 그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그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3시간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2시간 예배드리고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도시 생활하지 않고 농사일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별것 아닌 사람들인 것처럼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다 배출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 배출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진젠돌프라는 그 백작도 배출하고요. 나중에 그 요한 웨슬레라는 그 1차 대각성 운동의 아주 그 최고의 목사님이었던 요한 웨슬레를 그 각성을 시켰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데이비드 니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니츠만과 요한 레오나드 도버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제가 그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한낮에 그 항구에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항구에 모여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눈물로써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그 온 가족 교회 성도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백인들인데 자기들의 삶 자기들을 그 노예로 팝니다.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지중해에 수많은 그 노예들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많은 백인들에게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말씀을 전하지만 이 흑인들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수천 명씩 팔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눈물로써 이들을 환송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보냅니다. 그들에 대한 그 기록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영화를 누리고 교회 인정을 받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흑인들에게 노예로 같이 똑같이 팔려져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록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너무나 약한 인간이라서 사람들의 이 불편함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암흑과 같은 그 가나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해서 낙담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면서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들의 그 조상들이 준 규율 몇 가지 안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텐트에 살고 농사 지어라. 아, 농사 짓지 말고 목축만 해라. 이거 세 가지 준 거예요. 단순하죠? 제가 우리 그 가나에 가면은 그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인데 그 한인교회의 그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처음에 갔더니 그 세 명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내 그리고 성도 한 분. 그리고 어떤 때는 감사하게도 4명 내지 5명이 나와요. 저희 아내, 그 성도님 한 분과 애기 한 명, 또 어른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요, 참 감사한 건데 7명 나와요. 어떤 때는 8명 나와요. 저희 아이가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와요. 그럼 8명 됩니다. 그리고 8명 나온 성도들한테 제가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10계명 다 아십니까? 10계명 외우라고 시켜봤더니 와, 금방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물어봤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10계명 다 알고 계시죠? 10계명 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10개밖에 안 되죠. 20년 신앙생활에도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몇 개 안 되는 그 계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나요? 포도주 마시 술 취하지 말라. 당연히 뭐 집사 목사 장로 이런 데 술을 왜 마셔? 술 취하지 말라. 집 짓지 말고 텐트에 살아라. 그리고 그 농사 짓지 말고 목축해라. 요거 주신 건데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목숨 걸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될 것처럼 막 안절부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지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말씀을 줬고 많은 계시를 줬는데 너네들은 변치 않고 아니, 다 타락하고 이제 멸망해서 내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레갑 사람들 봐. 이들은 몇 가지 계명 안 줬어. 근데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들 축복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천국에서 칭찬하는 거야. 어린아이들 신앙이 뭐 칭찬받을 게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명령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명령 하나씩 일주일씩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막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한 가지가 찾아올 겁니다. 그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찾아올 겁니다. 그 거룩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안 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환경과 조건 사람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작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코로나 전국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이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이렇게 불타는 믿음으로 나오신다는 거. 작은 거지만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 그 붙들고 든든히 사시는,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분당교회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바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 마음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 목숨 걸고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다 데이비드 워치만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죽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노진환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진환 선교사님을 통해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 치열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문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애쓴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중 23번째 날 이 아침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주님 손붙들고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의 역사하심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
이름으로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스크린으로 뛰어드리는 노진환 선교사님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 함께 보며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여의도 수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분당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함께 주의를 간절히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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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